17살 때 아시아 선수권대. 예. 3차 아시아 선수권대 가서 먼저 1등 했습니다. 그 첫 경기 가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8년도. 그땐 세계컵 경기. 예. 그 다음에 올림픽 경기 가서 1등하고. 그 다음에 세계컵 한 번도 1등하고. 그 다음에 세계 대학생 경기 두 번 1등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선수권대 이제 17차 그 한 번 하고 세계대 한 번 1등하고. 예, 아홉 개. 17살에 어광훈적임 받고, 그 다음에 19살에 김일성 총영영이상하고 인민체육인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없습니다. 엄마는 평양 책단에서 열이사입니다. 형제는 셋입니다. 오빠 있고 우리 여자 쌍둥이입니다. 내가 동생입니다. 언니는 체육대학에 다니고 오빠는 3대6년정 시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언니 나보다 더 잘했습니다. 더 잘했는데 아파서 먼저 간두고 대학에 먼저 갔습니다. 나는 늦게 올라섰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경기만 나갔을 때 언니가 먼저 이렇게 내 동작을 먼저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언니가 아프면서 못했습니다. 언니가요? 예. 중국의 정비란 선수가 먼저 했댔는데, 그 뒤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언니가 하고 제가 했습니다. 아니, 우리 삼촌들이 체조를 좀 했습니다. 취미는 음악입니다. 기타 좀 즐깁니다. 경연 원심은 처음 만나 뵈었습니다. 내가 진짜 경연 원심을 정말 만나 뵈었는지 꿈속에서 진짜 헤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수님께서 이렇게 다음 31차 올림픽에서 무조건 1등하라고 훈련을 잘해서 무조건 이게 원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무조건 31차에서 1등하겠다고 결심했어요.